천태산발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대한민국과 대만의 이회전 경기입니다. 김채영 5단과 양주셴 2단의 경기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립니다. 양주셴 선수는 최근 대만 여자 바둑계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샛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생이니까 지금 만 17 생일이 지나야 이제 만 17세죠. 네. 근데 지금 작년부터 많이 이제 대만 대표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김채영 선수라는 세계대회 우승자에게 좀 도전하는 입장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선수인지 먼저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양주셴 2단은 2002년생, 김채영 5단은 96년생입니다. 나이가 6살 차이고요. 그동안 상대 전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양주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대표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그래도 주요 대회에서 강자들을 이따금씩 꺾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김채영 5단은 최근 좀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 루민치안 선수에게 1회전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김채영 5단 하면 좀 조화로운 바둑을 보여주는 기사인데 사실 양주셴 선수에게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첫 대결이기 때문에 항상 첫 대결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뭐 아무래도 김채영 선수가 뭐 네임밸류나 이런 데서 좀 앞서긴 하지만 첫 대결인 만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죠. 네, 자 김채영 선수와 양주셴 선수의 대결 하이라이트로 함께하시죠. 바둑은 김채영 5단의 흑번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채영 선수는 지난해 첫 출전을 해서 3전 전승, 리허, 우에노아 3위, 그리고 장칼신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었고요. 양주셴 선수도 지난해가 첫 출전이었는데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1승은 누구한테 했나요? 후지사와 리나에게 승리를 거뒀고 루이나이웨이 9단과 오유진 6단에게 패배를 했었네요. 그 패배한 그 두 판보다 그래도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그 승리를 거둔 게 더 이제 좀 와닿는데요. 네. 이제 그만큼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지금 일본의 여자 바둑 1인자이기 때문에 그 선수에게 작년에 승리를 거뒀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국룡산병성배에서 중국의 가오싱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요. 네. 그래도 이름 있는 선수들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대만을 대표하는 네. 그런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의 기대주인 기사입니다. 2016년에 입단한 기사고요. 자, 김채영 5단은 상대 전적에서 상당히 열세 있었던 최정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오청원배 여제로 이제 떠올랐었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김채영 선수 프로 길 중에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 중에서 가장 기쁜 그 시합이었을 것 같아요. 한 판도 못 이기다가 세계대회 결승에서 그렇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커프를 벗게 되는데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그러고 나서 약간 좀 슬럼프가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좀 주춤했던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또 뭔가 이루고 나면 또 이제 또 목표의식이 좀 이제 부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을 이제 권해주고 싶죠. 네. 네. 자, 오늘 첫 스타트는 엇갈린 보석이었습니다. 흑에 먼저 좌상을 걸쳐갔고요. 백이 우화를 눈목자로 굳혔어요. 예. 보통은 이제 입구자로 이렇게 받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면 흑도 이제 또 걸쳐간단 말이에요. 뭐 어느 한쪽도 굳히지 못하는 것이 싫다. 그래서 일단은, 예, 한쪽을 눈목자로 굳혔고요. 뭔가 양주셴 선수는 이 포석을 좀 구상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요즘엔 이렇게 손목에서 날짜로 걸쳤는데 백이 입구자나 날짜로 두지 않고 다른 곳을 손을 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덮어씌워가는 수가 뭐 거의 정형화 됐죠. 예. 누르는 자체로도 기분이 좋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양주샨 선수는 놀림당하는 건뭐 문제 없다. 실리를 차지하는 바둑을 좋아하는 기사인 것 같아요. 덤이 이제 한 집, 7집 반이기 때문에 좀 아. 더, 자기 스타일에 맞게 좀 포석을 짜올 수도 있죠. 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걸칠 때 입구자로 받고, 걸칠 때 입구자로 받고, 그냥 두텁게 두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네. 자, 김채영 5단도 소목이 열려 있으니까 한 칸으로 굳혀둡니다. 서로 마주보는 자리가 있는데 벌림보다는 걸침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은 백에 걸칠 수도 있고요. 여기 구침이 서로 마주보는 이 가운데 자리를 벌릴 수도 있는데 일단 걸치는 수를 선택했고요. 흑은 뭐손 빼는 것과 여기 한 칸역 공 정도 예 그런 것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흙이 벌리니까 이 자리를 뒀는데 좋은 자리긴 한데 이쪽 뭐 갈라치는 자리도 돋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백이 먼저 뒀으면 좀더 넓게 벌릴 수 있었을 텐데 좁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돌이 서로 세 개씩 놓여져 있는데 물론 백은 좀 단단한 의미가 있지만 흙은 넓은 의미가 있죠. 그럼 이쪽 모양과 좀 어우러질 때좀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변을 벌리면서 양날개로 펼쳐갑니다. 서로 모양이 커지고 있고요. 예, 여기서는 백이 뭐 양걸쳐 갈 수도 있고요. 양걸쳐, 뭐 일단 걸친 곳을 손 뺐기 때문에 뭐 이쪽을 두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예,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백의 모양을 활짝 펼치면서 흙의 네. 이 전체의 모양을 조금 삭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이 두지 않았으면 흙도 날 자가 좋은 자리였을까요? 이곳에서의 부분적으로요. 예. 그렇죠. 여기 날을자를 가지고 입구자를 두는 건 약간 둔하기 때문에 입구자를 이 자리를 흙이 두는 건 다음에 여기에 뭐 적극적인 수법이 없어요. 한 발을 날을자로 한 발을 더 가게 되면 뭐 붙인다든지 침투한다든지 그럴 때좀더 강력해지죠. 채용 5단도 협공 겸 갈라쳤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정가운데 화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칸 높게 양걸침을 합니다.
예, 요즘엔 다 이쪽으로 붙이죠. 이쪽 3선 쪽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3선 쪽으로 붙이면 그냥 이렇게 둬서 네. 지금 이 배속에선 더욱더 흙이 별로 좋지 않죠. 여기가 머리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쪽을 뭔가 키우려는 것은 맞지 않고 백이 여기 실리를 차지하면 이 돌도 좀 어정쩡한 곳에 놓이기 때문에 흙은 당연히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 뭐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배석에 좀 달랐다면은 그 우측으로 붙이는 것도 가능할 때가 있나요? 요즘엔 거의 근데 두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이 높은 쪽을 붙여갑니다. 네. 해가는 양주샌 2단. 예, 지금 이 배석에서 이렇게 두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백이 들면 이쪽으로 잡는 것은 이제 배석이 괜찮아요. 백이.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흙이 이렇게 잡으면요. 이렇게 두고 이 꾸자로 둬서 여기 젖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붙이면 흙이 빈상각을 하고 그 여기를 먼저 날을자를 갑니다. 네. 그러면 물론 두 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좀 지키려고 이렇게 두면 그때 여기를 하나 단수치고요. 여기도 하나 막아놓고요. 보통은 머리를 늘겠지만 지금 이 돌을 압박하기 위해서 뭐 이쪽을 어딘가 다가오면서 둘 수도 있죠. 젖히는 게 별로 뭐 아프지가 않죠. 여기 머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림은 이제 백이 원하는 그림이고요. 그렇다면 흙도 이쪽으로 단수치고 이렇게 밀어가는 것이 요즘 이제 많이 두어집니다. 여기까지 하나 더 밀고 여기를 하나 네. 붙여놓고 이제는 어딘가를 우변 쪽을 두는 이런 그림이 가장 흙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먼저 붙여갔죠? 예, 먼저 붙여갔는데 백이 순순히 이 선에 늘어줄까요? 그렇다고 하면 단수친 것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거 지금 여기서 이쪽을 늘면 이제 흙의 의도는 여기를 먼저 붙인 이유는 일로 단수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늘고 여기를 또 막게 되면 아까 여기 백이 붙여야 되는데 흙이 먼저 붙여놨기 때문에 좀 달라지죠. 네. 그런 의미로 둔 건데 백도 뭐 기세상 반발을 했죠. 자, 또 늘어서 싸워갔고요. 우선 급한 귀를 살려 나갑니다. 예, 흙도 뭐 귀를 살기는 했는데 사실상 집은 거의 안 났어요. 네. 그냥 사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백은 여기를 찌르고 단수가 거의 선수성인데 이거를 언제 해야 되는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아껴두고 두 칸을 벌립니다. 또 예, 먼저 지금 날짜로 붙인 수는 뭔가 좀 흙이 다음에 어디론가 행마를 할 때 먼저 잽을 좀 알려놓는 그런 의미가 있는 수죠.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봤어요. 예, 뭔가 빨리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수 쳐서. 이으면 이제 붙인 곳을 늘어놓고 있지 않으면 여기를 계속 이제 응수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네. 네, 막아서 살았는데요. 이제 이으면 여기 한 점이 요석은 요석인데 이으면 이제 여기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흙도 안 좋은 점은 여기가 사활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쪽에 백돌이 많이 놓이게 되면 이 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그냥 네. 여기를 막고 확실히 살은 것 같아요. 이 한 점이 요석이긴 하지만요. 우변을 좀 염두에 두고 확실한 삶을 도모했습니다. 이제 백도 상변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 뭐 한 점을 때려서 제압했기 때문에 여기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없죠. 뭐 이쪽을 젖히더라도 같이 맞춰치면 두 집은 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양쯔신 선수가 끊어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깨 짚고 나갈지가 궁금했었는데 예, 요거를 하나 젖혀놓고 어깨를 짚은 이유는 그냥 어깨를 짚으면 여기를 먼저 흙이 젖히고 요 단수까지 당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네. 예, 그래서 하나 젖혀놓고 어깨를 짚었어요. 자, 우변에서부터 승부처 자리를 맡게 됩니다. 여기까지 흐름은 백이 좀 재미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흙도 우변 타겟만 본다면 중앙으로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네, 상변도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상변에 또 끊어서 석점을 잡자고 하는 수가 이제 백이 여기 벽이 생기면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늘었는데 이게 뭐 당장 안 받아도 되거든요. 여기 꼬부리는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인데요. 아, 석점 머리 아픕니다. 탈출보다는 안에서 안형을 만드는 쪽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여기 좀 선수성이라고 보고 뒀는데 여기서 이 자리를 아, 한 발을 더 갔죠. 더 갔어요. 여기까지만 갔어야 됐어요. 네. 여기 눈목자의 자리가 아주 기분이 나쁜 자리거든요. 이 모양의 급소는 여기까지 한 발 더 가는 것이 아니고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한 발 덜 갔어야 돼요. 예, 이 수가 좀 상당히 문제수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양쯔신 2단이 좀 후회하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였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는 좀 여기서 멈추고 상변 쪽을 먼저 공략을 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요. 네. 아, 그렇게 차단한 수가 안 좋았어요. 예, 이 수는 굳이 차단을 하려면 그냥 일선에 빠졌어야 돼요. 이렇게 젖혀서 차단하니까 여기 끼워서 돌리는 백을 자충을 만들면서 이 돌리는 것이 남아 있어서 네. 이 수가 상당히 좀 뭔가 문제 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 순간부터 흐름이 다시 흑에게로 넘어갔고요. 우변의 이용을 통해 중앙이 두터워졌어요. 네, 지금 이렇게 붙이고 2단 젖혀가는 수법은
저 돌들을 이용해서 여기다 벽을 쌓아서 여기 탈출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겠다. 뭐 그런 수법이죠. 언뜻 보기에는 흙이 미생인 것 같아 보이나, 이제 탈출하게 되면 그 중앙을 틀어 막았던 그 전체도 확실하지 않은 돌이거든요. 여기서 이곳을 이었는데 이건 그냥 때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돌이 하나 와서 요 약점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여기를 이었다는 건 여기 뭔가를 노리겠다는 건데 네. 아 그냥 그래도 때리는 게 정수겠죠. 이수는 확실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입니다. 거기가 기분이 나빠요, 백이. 똘똘 뭉쳐서 단한 집도 남질 않았고요. 그곳을 돌림을 당하면서 여기가 깔끔하게 9집이 나고 100이 때려 먹으면서 한 집이 늘어나게 났지만 안형이 좀 많이 줄었어요. 아까 그냥 일선에 빠졌으면 이렇게 조여 붙이는 것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수까지가 선수가 안 되면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100이 하나 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단수를 맞은 형태가 됐거든요. 예, 여기서 흙이 이제 이 정도만 띄워놓게 되면 네. 여기도 맛이 나쁘고 이거 이쪽 중앙으로 뛰어나오게 되면 백도 곰마라 여기에도 별로 이제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김채영 5단이 여기서 좀더 욕심을 근데 부렸어요. 거기까지 간 것은 좋지 못했죠. 예, 그 자리를 부침을 당하게 돼서 흙이 약간 모양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구겨졌다 그럴까요? 네. 예, 좀 모양이 좋지 못하네요. 아니었다면 그냥 탈출이 가능했을 텐데, 이한칸더 나감으로 인해서 중앙이 차단이 됐습니다. 이 앞으로 이어지는 중앙 싸움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잠시 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대삼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김채영 5단과 양쯔셴 2단의 이 2장전 하이라이트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흙도 약점이 노출되어 있어서 중앙이 차단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확실히 여기까지 간 수가 그냥 백이 붙인 요 자리까지만 갔으면 여기 끊는 약점, 여기 약점,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백도 미생이라 훨씬 편했을 것 같아요. 바둑 이어나가기가. 여기까지 끝나요. 그냥 바깥쪽에서 단수치고 막는 게 모양상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우병 공격이 좀 아쉽게 실패로 돌아간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더 강하게 두어가려고 했던 걸까요? 뭐 심리적으로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이 대마를 살리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다시 또 문제가 된다면, 백도 다시 상변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끊었어요. 요두 네. 점이 이제 머리가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두 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백돌도 좀 약해졌어요. 이 백돌도 좀 약해졌습니다. 변이 축으로 제압이 되다 보니까 받아두었고요. 예, 지금은 뭐 받지 않으면 끊고 바로 축이죠. 이제 우변을 두게 되면 두 눈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곳을 두게 되면 한 집과 요기 한 집과 요기 한 집이 맛보기로 완전히 살아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곳을 붙여가는데요. 네. 뭐 받아주면 이득인데 이렇게 만약에 받게 되면 요 교환이 별로 이제 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두자마자 배쪽으로 그래프가 좀 기울었고요. 결국 한 집을 내고 살아 두었습니다. 끊으니까 이제 이을 수가 없죠. 이으면 네. 여기 축으로 잡게 되면 약점은 있지만 여기 약점을 노리기가 힘들어요. 어느 한쪽을 키워줘야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로 받았죠. 이제는 거기를 때리게 되면 또 상당히 이제 바둑이 두터워졌죠. 다 내기 전에 있는 교환을 먼저 해두고요. 여기 때리는 게 이제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때리지 않았어요. 아, 여기 둔수는 글쎄요.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여기 백이 두면은 여기도 좋은 자리긴 한데 네. 그래도 여기를 때려서 다음에 여기 또 끊는 것도 노리고 받아주면 안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일단 여기를 때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북한을 뛰자마자 100의 점수를 조금 더 가져갑니다. 이 자세가 중앙에 좋은 자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두 점은 요석이니까 살릴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렇게 젖힘을 당하게 되면 네. 무슨 모양이 기분이 나빠졌는데요. 젖힘까지가 가능해졌어요. 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 괴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여기 또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씌우면 다 죽기 때문에 여기 뭐 막아놔야 될 것 같아요. 예, 백도 여기 나와 끊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하나 지켜두는 것이 좋아 보이죠. 이쪽을 뛰면서 나와 끊는 걸 예방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쪽 어차피 여기 막히는 건 지금 큰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돌이 약하다면 이 돌을 공격하는 의미로 그렇게 여기를 뛸 수도 있는데 네. 이수보다는 여기를 어깨 짚어서 좀 이 돌을 안정을 좀 취하면서 두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수보다는. 그러다 보니 백도 급소 자리를 먼저 맡게 됐고요. 그 자리가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 백돌이 좀 몰리면 몰릴수록 네. 여기에 흙집이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쪽 모양이. 이 수가 여기 어깨 정도로 지켜놨으면 네. 백도 할 만했을 것 같은데 여기 뛰어서 이곳을 당하고 이제 흙이 이제 여기를 둘 텐데 이렇게 두게 되면 이 돌이 안형이 없어져서 꽤 몰릴 것 같은데 이 돌이 몰리면 여기가 다 집이 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자, 급소 교환으로 인해 김채영 5단이 따라붙는 형국이 됩니다. 좌변 부근이 얼마나 집이 붙느냐가 승부였었는데요. 중앙이 얇다 보니까 백이 마음껏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이도 못 뛰고 여기 한 칸 뛰었는데 이제 흙이 여기 다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요 돌은 여기 찝으면 이 두 점이 완벽하게 제압되기 때문에 요 돌은 지금 세력이죠. 이렇게 두면 백이 일단은 이곳을 이렇게 둬서 이 돌을 조금 압박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텁게 좀 만들어 놓고 침투를 하는, 만약에 흙이 여기까지 지키면서 버티면 강하게 압박을 해서 완벽한 형태로 두터움을 최대한, 그리고 이 돌을 압박을 최대한 해놓고, 그리고 지켰지만 또 침투해서 뭔가 좀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좌변을 먼저 들어갔어요. 예, 그 수가 어떨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바둑이 됩니다. 예, 그 꽃을 둬서 흙이 잽을 알리니까 받지를 못했어요. 받았다가 다 잡힐까봐 좀 위험해 보여서 이제 여기를 뒀는데요. 예, 그 꽃을 붙이니까 네. 이제는 이 한 점을 살리지 않으면 집으로 승부가 안 되죠. 이 교환이 상당히 악수가 돼버렸어요. 다 내어줄 수 없으니 가르고 나왔고요. 예, 흙도 뭐 중앙도 살고 좌변까지 깨지면 만만치 않아지기 때문에 밀어서 네. 아예 좌변 한 점을 버리더라도 대마를 잡으러 가는 걸로 승부를 걸어갑니다. 좌변이나 중앙을 잡아야지만 김채영 5단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중앙 대마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 백 중앙 부근은 자칫 잘못하면 호소한 집도 안 날 수 있는 거죠. 요 자리요? 예. 요 자리는 흙이 여차하면 붙여서 선수로 이렇게 둘 때 늘어서 여기 돌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선수로 파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당장은 여기 꽉 받으면 여기 패 모양이 있긴 한데 여기 뭐 변화에 따라서는 파워는 게 남아 있죠. 아래쪽 흙은 차단하는 게 남아있다 보니까 열분돌이 아니고요. 예, 그쪽으로 쌍립으로 받아간 네. 것은 여길 막으면 요 젖히는 거를, 여기가 호구 모양이 되면서 요 젖히는 걸 당하면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쌍립을 쓴 건데요. 흙은 뭐 당연히 뚫어야 되고요. 백은 쌍립 쓴 곳을 끊어가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또 안형이 없어서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좌변이 넓다 보니까 틀어 막는 것까지 가능하죠.
지금 좌변도 받을 시간이 없죠. 예, 좌변도 흑이 3선에 호구를 치면 상당히 백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일단 중앙대만을 살리기 네. 위해서 이제 백이 두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도 위험해 보입니다. 자, 백의 급소급소에 다 놓아치면서 안영을 파호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채용 5단이 양주셴 2단의 대마 전체를 제압하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네, 김채용 5단이 양주셴 선수의 대마를 잡으면서 마지막 대한민국의 승자가 됐는데 이렇게 2회전 대만과의 승부에서도 3대 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일본과 네. 대결을 펼치는데요. 어제 이제 중국 팀에게 3대 0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일단 원동력이 된 것 같고요. 오늘 그 여세를 이어갔고 내일 뭐 잘 마무리만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한국 팀이 이제 우승을 거두게 되겠죠. 네. 자, 과연 일본과의 3회전 3대 0 전승을 또 거둘 수 있을까요? 자, 하이라이트 해설의 최명은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